롱품 것도 일단 한번 좀 이걸 풀고 한번 가볼게요. 자, 솔 한 둘 한 야. 일단 이게 4분 음표죠. 4분 음표. 의외로 이렇게 리듬 분할의 음표가 분할이 되는 음표의 구조를 의외로 또 생각보다 또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4분 음표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메트로놈 한 박을 얘기를 하는 거죠. 템포가 뭐 60인, 60, 80인, 80, 100. 그 한 박에 길이를 4분음표로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4분음표를 한번 턴킹을 해서 한번 8박을 또 한번 불러볼게요. 한, 둘, 셋, 네. 네, 그렇게 되고요. 자, 4분음표가 이제 그 등분을 하면은 2분으로 쪼개지면 어떻게 되죠? 8분 음표가 되죠. 2분의 한 박이 2분의 1로 반으로 쪼개지면 8분 음표. 네. 그래서 표기를 뭐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꼭지를 만들어서 이렇게도 하기도 하죠. 예, 똑같습니다. 이것도 또 오해를 하시고 달리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세 개도 될 수도 있고 네 개도 이렇게 이음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8분음표 그거는 이해를 하시고요. 얘나 뭐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8분음표 한번 8박을 해볼게요. 둘, 한, 둘, 셋, 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셋 뒷단음표라고 얘기를 하죠. 3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8분음표 3개를 이렇게 1박으로 해가지고 3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걸 이게 이제 4분음표가 한 박이 3등분으로 이렇게 분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띠띠띠띠띠띠 이제 3등분으로 얘 2등분으로 2분의 1로 되는 거고 3분의 1로 이렇게 분할이 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셋 뒷단음표 한, 둘, 셋, 넷.
띠띠띠띠띠띠띠 한 둘 해 네. 네. 반드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박이 기준이 돼요. 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되는데 개수대로 띠띠띠띠띠띠띠 다리에 진합니다. 예, 네, 절대로 무조건 박자는 한 박 기준이에요. 카운트가 딱 여기에서 무조건 하나 한 박 8분음 4분음표가 돼야 되고 딴딴 이렇게 돼야 되고 8분음표는 따따따딱 쿵짝 쿵짝 이렇게 돼야 되고요. 세기따음표는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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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야 되고요. 16분음표는 쿵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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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쪼개서 세면 안 돼요. 쪼개서 세면은 예 나중에 박자는 무슨 무조건 메트롬 박에 딱 소리 나는 그 박의 한 박의 기준으로 세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16분음표의 분할 16분음표의 분할을 여기에 줄이 한 개 더 가면 32분음표 이렇게 되겠죠.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자 16분음표의 분할 우리가 리듬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네 개짜리를 지금 리듬에서 우리가 했을 때 따띠띠 이렇게 돼 있죠. 따띠띠 그렇죠. 따 8분음표 한 개에 16분음표 두 개. 이게 리듬으로 봤을 때 이렇게 1번, 2번을 묶고 3, 4번을 떼놓는 거 따띠띠 따띠띠 요 리듬이죠. 한번 해볼게요. 둘, 셋, 넷. 예, 뭐 일단은 뭐 지금 리듬 패턴하고 상관없이 일단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반대가 있겠죠. 띠띠따 그러면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띠띠따 그러면 3, 4번을 이렇게 묶어놓는 거 그렇죠. 띠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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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 해볼게요. 둘, 셋, 넷. 가운데를 묶어놓는 거 2, 3번을 묶어놓는 거 그리고 3, 4는 때는 띠따 띠띠따 띠띠따 띠 이렇게 되죠. 한번 해볼게요. 둘, 셋, 예. 반드시 요거는 해결을 하시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돼 있죠. 띠따 띠따 이렇게 띠띠띠띠 네 개에서 2, 3, 4를 묶어 놓은 거. 띠따 띠따 이렇게. 그래서 16분음표와 전 8분음표로 해가지고 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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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띠띠띠띠 해가지고 띠따 이렇게 되는 거. 둘, 셋, 넷. 네. 그리고 그 반대. 따띠. 1, 2, 3을 묶어서 4번을 떼는 따띠.
다띠. 그래서 다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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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요. 둘, 셋, 넷. 네, 박자 정확하게 채셔야 되고요. 자, 이 모든 것들이 한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4분 음표가 4분 음표가 쪼개져서 분할이 돼서 이렇게 쪼개져지고요. 그 쪼개진 16분 음표의 리듬이 또 이렇게 분할이 되어서 리듬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리듬 패턴이에요. 네, 악보로 가지고 있는 기본 리듬 패턴인데 이 모든 게 한박이라는 얘기입니다. 생김새는 다 다르지만 읽는 것도 다르지만 이 모든 게 한박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를 아시면서도 정확하게 또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고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의외로 이 리듬을 아시면서도 악보를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잘 구조를 이해하시고 악보를 읽으시면 뭐 어떤 악보든 뭐 해석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도 말씀을 드리지만 롱톤 하셔야 되고요. 리듬 패턴 하셔야 되고요. 예, 분명히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저희가 배운 게 뭐냐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강약을 배웠죠. 강약을 이제 길게 이렇게 표현하는 걸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크레센도 점점 크게 이렇게 기호로 하는 걸 점점 크게,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로 데크레센도 점점 작게, 이 강약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음악적인 어떤 요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표현이 안 되면 굉장히 음악이 밋밋한 음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기억해 두고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강약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래서 리듬 패턴 가지고 리듬 패턴 가지고 크게 내고 작게 내고 크게 내고 작게 내는 연습도 해봤고요. 그렇죠?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서 한번 이 크게 내고 작게 내는 원리가 뭔지를 한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작게 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소리를 작게 내야 된다. 어떻게 불러야 되겠죠? 작게 낸다면 어떻게 불러야 된다고 했어요? 네? 약하게 부려야 된다. 호흡을 적게 부려야 된다. 또 다른 얘기 뭐죠? 입술에 힘을 좀 빼야 된다. 힘을 안구시에 힘을 네. 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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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적게 부려야 되겠죠. 적게 호흡을 적게 본다는 호흡을 적게 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적은 호흡에서 소리를 적게 내려면요 입술을 풀면은 적은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예. 헛바람만 나오거나 소리가 갑자기 큰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내려면 적은 소리를 내려면 입술에 힘이 없으면 이렇게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는데 입술의 긴장도를 살짝 주고 적은 호흡에 긴장도로 줘야 되는데 긴장도 풀면은 리드가 이렇게 진폭이 커지겠죠. 진폭이 작게 하려면 입술이 긴장도를 줘야 돼.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크게 내고 적게 내고를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데크레센도 크게 낸다는 건 뭐겠어요? 호흡을 많이 써야 되고 그다음에 뭐? 입술의 긴장도를 풀는다기보다는 벌려야 되겠죠. 리드를 압박하는 그 긴장도를 살짝 늦춰줘야 되겠죠. 리드를 압박하는 힘을 살짝 빼줘야 돼요.
그래서 입술 분단은 보다는 이렇게 압박하는 긴장도를 살짝 풀어줘야 돼. 그래서 리드가 진폭이 커질 수 있게. 그리고 호흡이 많이 들어갔을 때 소리가 크게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노래를 할 때 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감정이입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의 감정을 오롯이 이렇게 표현을 하려면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불렀을 때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멜로디 전체적인 멜로디가 그냥 밋밋하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게 내고 크게 내고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그래서 적게 내서 점점 소리 키우려면 호흡도 많이 넣고, 크게 내려면 호흡도 많이 넣고, 이 입술의 긴장도도 이렇게 살짝 벌려서 리드가 진폭이 커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크레센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데크레센도는 충분히 오픈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표현하실 수 있을 때 곡을 좀 더 맛있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강약,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이걸 못하면요 아마추어를 벗어날 수 없어요. 아마추어의 판단의 기준, 가장 기준이 되는, 척도가 되는 기준이 이겁니다. 크게 내고 적게 내고,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강약, 이 부분입니다. 배웠던 것들을 충분히 곡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기부를 하세요. 악보 연습을 하실 때 기부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기부를 안 하면 몰라요. 기부를 해놓으면 아 여기 부분에 좀 크게 내려고 하고 또 좀 적게 내려고 이렇게 좀 신경을 쓰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음표 따라 부르기 바쁘셔서 잘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곡을 연습을 하시든, 기본적으로 반주기로 연습을 하시든, 이게 종이보로 연습을 하시든, 될 수 있으면 표현하시려고, 알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시려고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굉장히 네, 잘 신경을 쓰셔서 연습을 좀 하실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뭐냐, 아티큘레이션. 아티큘레이션이 뭐죠? 아티큘레이션이 뭐죠? 반응계. 네? 반응계? 예. 반응계가 아니고요. 반응계는 크로매틱. 네, 크로매틱. 반응계는 크로매틱, 이렇게 가는 거. 아티큘레이션은 뭐냐면 표현 방법이죠. 어떻게 표현하느냐, 텅잉을 할 것이냐, 이음줄을 그려서 이어줄 것이냐, 그리고 액센트를 크게 불 것이냐, 스타카토를 불 것이냐, 테뉴토하게 불 것이냐, 예, 밴딩을 줄 것이냐, 이게 이제 어떠한 표현을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부분이 아티큘레이션이죠.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텅잉하고 설레요. 그렇죠? 이음줄. 텅잉을 해서 다 텅잉을 해서 볼 것이냐, 이음줄을 그려서 첫 음만 텅잉하고 그 다음은 뭐 이음줄로 이렇게 이어줄 것이냐. 네. 그런 아티큘레이션이 결국에는 강약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텅잉은 강으로 가죠. 텅잉은 액센트적인 거라고 보면 돼요. 강한 액센트적인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텅잉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뒤에 이음줄이 되면은 이음줄은 텅잉이 안 되기 때문에 호흡이 한 번도 안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으로 밀지 않기 때문에 부드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뒤에는 자연스럽게 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티큘레이션을 잘 활용을 하면 강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아티큘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을 아티큘레이션에 대한 표현 방법들을 배웠죠.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티큘레이션은 기본적으로 금방 얘기했지만 음표의 높이가 다른 걸 이어주는 게 이음줄이죠. 예, 이음줄. 이음줄은 첫 음은 무조건 텅잉을 해야 된다. 그렇죠? 첫 음은 텅잉하고 뒤에 음들은 만약에 몇 가지 음들이 같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 그러면 뒤에 음들은 무조건 텅잉을 안 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티큘레이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악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본적인 노래 악보에는 가사가 있는 부분은 네, 텅잉이 하라고 되어 있죠. 네. 가사가 있는 부분은 텅잉이 되어 있는데 가사가 없는 부분은 텅잉을 안 하라고 이렇게 이음줄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본 맥락이 그래요. 그렇죠? 가사가 없는 부분은 이음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가사 있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텅잉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곡에 무조건 그렇게만 표현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적절하게 내가 아티큘레이션을 적절하게 부드럽게 불러주고 싶다면 뒤에 음들을 부드럽게 불러주고 싶다면 뒤에 이음줄을 그려서 이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악보에 그것 또한 네, 그려보시고요. 자, 아티큘레이션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표현 방법이라고 그랬죠. 아티큘레이션이. 그래서 액센트. 우리가 음표 위에 이렇게 네, 작은 깔때기로 되어 있는 거. 음표 길이 폭 정도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크레센트 디크레센트처럼 크게 그려진 게 아니고 음표 위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네, 되어 있는 요걸 액센트라고 그러죠. 액센트는 뭐죠? 강하게 크게. 그렇죠. 액센트. 그래서 크게 표현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노래를 표현할 때 뭔가가 강하게 뭔가를 내가 호소를 하겠다 할 때는 액센트를 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음표 위에 점을 딱 찍어 놨다. 뭐죠? 스타카토. 짧게. 네? 짧게 강하게. 네, 네. 강하게는 아니고요. 아유, 네네. 스타카토. 스타카토 짧게. 네. 음의 길이를 2분의 1 이상 짧게. 네, 짧게 불러라. 네, 그래서 스타카토. 그 다음에 음표 위에 작대기를 이렇게 꺼놓은 거. 뭐죠? 음표 위에 이렇게. 뭐죠? 테뉴토. 테뉴토. 네. 얘는 이제 음의 길이를 그 박자의 길이만큼 충분히 음을 채워서 불러라. 한 박이면 한 박을 한 박 딱게 꽉꽉 눌러서 불러라. 네, 테뉴토 부분. 네, 테뉴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주를 할 때는 네가토 하면서도 테뉴토하게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음을 호흡이 이렇게 소리가 둥실둥실한 게 아니고 쭉쭉쭉쭉쭉쭉 꽉꽉 채워서 이제 부드럽게 부를 때 이렇게 채워서 불러야 돼요. 자, 이게 기본적인 어떤 표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배웠던 게 우리가 이제 립으로 할 수 있는 밴딩, 그렇죠? 음표 위에 U자 모형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밴딩이라고 그러죠. 네, 밴딩은 말 그대로 이제 묶는 거죠. 소리를 묶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본래의 음에서 음을 낮추어서 다시 업을 시켜서 원래 음으로 오는 밴딩. 굉장히 음악적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게 밴딩 자체가 결국에는 꾸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립으로 하는 꾸밈음. 립으로 하는 꾸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을 충분히 낙차를 시켜서 원래 음에서 밴딩을 하는 거. 그래서 밴딩
예,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씁니다. 꾸밈 대신 밴딩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밴딩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표시하는 부분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하고요. 그쵸? 기호로 이걸 뭐죠? 올리는 걸 뭐라고 그러죠? 스크류. 아, 여기 예. 그다음에 드랍은 이렇게. 요거는 이제 잘 쓰진 않는 거고요. 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죠. 이걸 이제 다운을 시키는 걸 드롭이라고 그러죠. 예, 음을 다운을 시키는 걸 드롭. 음을 올리는 걸 스쿱. 예, 스쿱은 키 스쿱이 있고 이제 립 스쿱이 있죠. 입으로 하는 걸 립 스쿱. 보통 이제 스쿱을 립이라고 그래서 스쿱은 음을 올리는 거는 뭐냐면은 아시지만 음을 본래의 음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죠. 본래의 음으로 끌어온다라는 거는 음을 반음 정도에 낮춰서 업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음을 반음 정도 낮은 음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낮은 음이 돼야 하면 뭐예요? 입이 풀어져야 되겠죠. 입을 벌려줘야 돼. 힘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솔에서 이 정도 이제 다운이 된 상태에서 업을 시키는 거죠. 올라오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네. 음이 올라. 그걸 이제 스쿱이라고 하고요. 네. 다운 시켜서 쭉 그러니까는 우리가 밴딩 비바라타를 와 하고 벌리잖아요. 와 한 상태에서 우 하고 올리는 거예요. 와우 와우 이렇게 올리는 거야. 자 드랍은 뭐냐면 원래 음에서 이제 힘을 빼서 턱을 빼서 힘을 빼서 음을 다운을 시키는 거죠. 원래 솔에서 표현 방법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 방법의 아티큘레이션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밴딩이 우리 연주곡의 색소폰의 연주곡의 대표적인 곡들이 이 밴딩들이 다 들어가야 돼. 예, 그 뭐 데니 보이 아시죠? 데니 보이? 예, 뭐 로라 뭐 이런 거 아시죠? 색소폰의 대표적인 그런 거를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들으세요. 색소폰의 대표적인 곡이에요. 색소폰의 로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색소폰의 대표적인 곡들입니다. 데니 보이, 로라 네. 이런 곡들이 이 밴딩과 스쿱 그 다음에 서브톤 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칼톤 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대표적인 곡들입니다. 그걸 모르시면 안 돼요. 아셔야 돼요. 대표적인 것.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밴딩들이나 스쿱이나 뭐 이런 서브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칼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물론 칼톤, 서브톤도 어떻게 보면 뭐 아티큘레이션의 한 방법이라고 표현 방법이니까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배웠고요. 이런 게 나중에 곡에 나중에 뭐 할 때 곡 표현에 대한 어떤 총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망라해서 한번 해보고 아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꾸밈 지금까지 이제 전 시간에 이제 꾸밈을 이렇게 여러 가지 꾸밈들을 우리가 알고 있던 다섯 가지 꾸밈들을 다 해봤는데 여기 밴딩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아티큘레이션 기본적인 맥락 그렇습니다. 텅잉하고 이어주는 부분이 아티큘레이션 거기에 표현 방법이
예, 뭐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 그 자체가 아티큘레이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아티큘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예, 뭐죠? 아까 얘기했던 크로매틱 스케일. 예, 크로매틱. 크로매틱이 뭐라고 그랬죠? 크로매틱이라는 게 뭐냐면 반응계. 말 그대로 우리가 온음이 있으면 차이에 반음이 있고, 반음이 있으면 다시 온음이 있고, 반음이 있으면 또 온음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스케일의 구조는 반음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반음의 구조로, 그렇죠? 사이사이에 반음이 반음과 반음 사이를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걸 크로매틱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도레미파솔라시도만 알고 있고, 아, 샵이 온음이 7개고 반음이 5개고 12음계, 이 12음계가 반음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다는 계단식으로.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사이에 미파시도는 반음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반음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파와 시도는. 그래서 그걸 반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걸 크로매틱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크로매틱을 모르면 우리가 해왔던, 지금 해왔던 모든 꾸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운지 방법을 좀 더 효율적이게 놨다는 운지 방법을 또 알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크로매틱을 안 하면은요, 색소폰 음악 하는데 발전이 없어요. 크로매틱을 모르면 음악 하는데 발전이 없어요. 크로매틱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크로매틱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요소 이제 색소폰의 구조상 알아야 될 달려 있는 키들을, 모든 키를 배웠죠. 달려 있는 모든 키들을 배웠잖아요. 이게 무슨 키고 무슨 키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 모든 키를 아셔야 돼요. 이게 색소폰의 이 색소폰의 톤홀이라고 그러죠. 이 홀이 몇 개인지 아세요? 구멍이 뚫려 있는 이 홀이. 33개. 네? 33개. 33개. 야, 그렇게나 많이. 몇 개일 것 같아요? 한번 대충 33개는 많습니다. 그 밑으로 몇 개가 누가요? 네? 누가? 음이 나오는 33개. 아, 나오는 음이. 네. 아니요, 33개보다 더 많습니다. 음은 더 많고요. 예, 뚫려져 있는 구멍, 예, 홀, 여기 색소폰에 뚫려져 있는 구멍, 홀이 몇 개일 것 같아요? 33개보다는 작습니다. 몇 개일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그냥. 네, 네. 28개 28개보다는 또 작습니다. 24개. 아, 24개보다는 맞습니다. 네, 이제 답은 나왔고요. 25홀입니다 네. 그냥 이거는 그냥 뭐 참고 삼아. 네, 이게 조그마한 옥타브 키부터 시작을 해서 밑에 C플랫까지 이렇게 구멍이, 홀에 패드가 달려있는 홀이, 예, 25개입니다. 25개고요. 자, 음은 33개라고 얘기했는데, 음은 얼마든지 하이음이 4옥타브까지 나오기 때문에, 네, 뭐 그보다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크로매틱을 한번 또 우리가 공부했던 키들을 한번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이게 그 색소폰의 구조를 어느 정도로 이해하면 이게 키가 어느 키에서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를 분명히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음역은 길이와 부피에 달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길이가 길고
부피가 클수록 음은 낮아요. 관의 길이가 이제 관으로 이제 표현하자면 색소폰은 관이 이렇게 펴지면 요만큼 길이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 길이만큼의 여기서부터 마우스피스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길이라면 이게 제일 낮은 음이 되겠죠. 그러면 조금씩 이제 이렇게 막아지면 제일 최고 이제 긴 낮은 음이죠. C플랫. 그렇죠? 요 밑에까지 막아지는. 그러면 여기까지가 C플랫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 제일. 그럼 제일 긴 거죠. 그게 이제 제일 낮은 음. C플랫, 나샵. 그 다음에 구멍이 한 개 딱 C를 잡으면은 구멍이 한 개 이제 C플랫이 열리겠죠. 한 개가 열리죠. 그렇죠? 그러면 관이 요만큼 짧아지죠. 그럼 반음이 짧아지는 거예요. 요게 반음씩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구멍이 이렇게 조금씩 오픈되면서 관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음이 반음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든 악기의 구조가 그래요. 음을 내는 구조가 어떤 악기든 그 길이가 짧을수록 음은 높고 길이가 길수록 음은 낮아지고 부피가 작을수록 음은 높아지고 부피가 클수록 음은 낮아지고 그래서 그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C플랫은 어쨌든 제일 낮은 거고 3옥타브 F샵, 파샵 3옥타브 파샵 제일 위에 있죠. 홀이 C플랫은 제일 밑에 있고 3옥타브 파샵은 제일 위에 있죠. 그렇죠? 여기까지 C플랫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F샵까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반음씩 이렇게 홀이 오픈이 되면서 이렇게 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든 악기의 구조가 그렇다. 구조를 알게 되면은 이게 스케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해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C플랫, C, 도, 도샵, 레, 레샵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미, 파, 파샵, 솔 잘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배웠던 부분이고 여기는 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반음에서 예. 그거 어쨌든 자료를 잘 보시면서 반음 구조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또 우리가 또 평상시에 썼던 파샵이 한 개 더 있다고 그랬죠. 예, 파 피 이렇게 되는데 조금 이제 시도나 파피는 이렇게 크로스 핑거링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교차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교차해서 운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불편해서 빠르게 속주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게 트릴 파샵이 있다고 그랬죠. 뭐죠? 예, 엄지손가락, 오른손 엄지손가락 이 위에 키가 한 개 더 있죠. 요걸 들면은 키가 움직이죠.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파에서 누른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빠르게 파피 파피가 된다는 얘기죠. 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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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빨리 안 되죠. 뭔가가 더뎌요. 그렇죠? 그걸 빨리 해결해 주기 위해서 파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이게 파샵이다. 그렇게 빠르게 연주를. 파샵. 엄지손가락 위에 이거 들어보세요. 아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엄지손가락 위에 이게 키가 있잖아요. 엄지손가락 위에 여기 키가 한 게 있잖아요. 여기. 닫혀 있는 거. 동그란 거. 네, 그걸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키가 움직이잖아. 예. 그게 뭐가 움직여요? 그 움직이는 키를 누르면 된다는 얘기. 네. 그게 파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엄지손가락 위에 있는 요 키. 네. 키컵을 이렇게 들면은 움직이는 키가 있죠. 여기 얘가 이제 파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파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피 똑같죠. 우리 네, 요거를 빠르게 속주를 할 때 이걸 쓴다는 얘기입니다. 파를 누른 상태에서 요거 누르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배웠던 겁니다. 3옥타브 파샵은
그 위에 그럼 아직까지 3옥타브 안 갔으니까 3옥타브 얘기하지 마시고. 근데 불릴 때 티그림을 요거라 합니까? 네, 약지로. 네. 이걸로 해도 되고 가운데 성깔로 해도 되고 그건 편한 거 하시면 돼요. 그래요? 계획하고 조금 관계없는 네네네. 이제 엑스포는 우리가 보통 지급다 이렇게 네. 소음기, 엑스포의 소음기는 없습니다. 소음기로 나온 제품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소음기 종류가 대략적으로 한두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악기 모양으로 이걸 아예 악기를 이렇게 다 가방처럼 싸가지고 소음을 시키는 뮤터가 있어요. 완전 악기 가방처럼 악기 모양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싸가지고 이제 그걸 싼 채로 이렇게 부는 뮤터가 있고요. 여기 벨에다가 조그만 원형으로 이렇게 구멍을 막아서 양말로 예, 예. 말아라 이어라던데 예, 예. 뭐 양말로 이렇게 말라서 넣어도 되고 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되면은 소리는 적어져요. 적어지는데 당연하지. 도 밑에 음들이 불안정하게 나와요. 제대로 된 소리가 안 나와요. 하이 만족해야 하는데 네네 네.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양말 하면 돼요. 양말 뭐 두껍게 말아서 벨에다가 놓으면 예, 그거를 그렇게 해도 소리는 줄어요. 줄어드는데 이제 도 밑에 음들이 정확한 음정이 안 나와요. 스포츠 같은 거 뭐 한번 좀 많이 공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예. 예, 그러니까 양말 같은 거 넣으셔도 소리는 적어져요. 근데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소리를 못 내요. 네, 소리를 편하게 내는 습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적게 내는 연습이 되면요, 나중에 소리를 예,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연주를 못해요. 예,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초보를 넘어서 가지고 조금 하면은 이 시끄럽다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부르는 게 계속 음악 다운 이 저 감을 도우면서 하면 좀 덜한데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도 뭐 시끄러워 뭐 이야기 빵이 좀 시끄럽다 그러지만 그런데 그것도 안 맞고 뭐 노래도 제대로 안 되고 음악 진창인기네 그런 설발해서 키를 누리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익숙한 상태에서는 뭐 그 안 해야 되지만 그 하려면 무슨 음이 좀 안 맞더라도 뭐 안 시끄럽습니다. 네, 뭐 잘 불면은 뭐든 용서가 되는데 못 불면은 용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목표는 그거죠. 잘 불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불기 위한 그 숙련의 기간을 수련의 기간을 내가 거쳐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잘 불 수는 없어요. 그러게 이제 소리 적게 조금 저음적이 조금 불안하더라도 네네 뭐 연습 방법이 뭐 부득이 뭐 연습을 할 상황이 안 되면 이제 그런 방법을 쓰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장시간을 그렇게 하면은 예, 결코 좋진 않다. 아, 그래, 그 점이 안 나와버리더라고요. 네, 안 납니다. 도미터로는 예. 그걸 저 선생님 주신 그 실리카기 러닝 그거 이제 모르고 이런 얘가 나 점 내는 소리가 안 나. 뭔게 그냥 바뀌겠는 게. 예, 그러니까는 저도 뭐 실리카기를 항상 이제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실리카기를 넣는데 간혹 그거 생각 안 하고 불다가 예, 당황스러운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확인은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타샵이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시도도 이렇게 크로스 핑거를 하기 때문에 사이드 키를 쓰잖아요. 파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크로스 핑거링을 하니까 빠른 속주가 안 되기 때문에 키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파샵을 했고요. 솔샵은 아시잖아요. 새끼 손가락 그리고 라샵이 우리가 몇 번 또 얘기를 했지만 라샵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 용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라샵은 말 그대로 라를 잡고 사이드 맨 밑에 걸 누르면 이게 라샵이죠. 그렇죠? 네. 이게 라샵이고요. 그 다음에 이명 동음, C플랫. C플랫이나 라샵이나 똑같죠. 그래서 라에서 올라갈 때는 라샵 이렇게 하면은 움직이기 용이해요. 그렇죠? 그리고 C에서 이제 내려올 때 C플랫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짓는 것보다는 두 개를 잡는 것보다는 한 개만 잡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파를 잡거나 파샵을 잡거나 C를 잡은 상태에서 파를 잡거나 파샵을 잡거나. 그런데 저는 대체적으로 이제 파샵을 잡은 게 소리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 라샵.
그 다음에 C에서 C 플랫으로 올 때 이렇게 잡는 거. 하나, P 잡는 거. 그리고 두 가지 방법 있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그거에 속주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결과론적인 건 속주 때문에 그래요. 속주 때문에 빠르게 연주를 할 라 라샤 라 라샵 하고 속주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C하고 라샵을 속주를 빨리 해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속주를 하기 위해서 C를 잡고 파나 파샵을 줘서 속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C 밑에 작은 키 비스키라고 그랬죠? 비스키 요걸 두 개를 같이 잡으면은 C플랫이 된다고 그랬죠? 이걸 사용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사용하는 이유는? 악보상에 플랫이 붙는 종표가 된다.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플랫이 붙게 되면 얘는 무조건 이렇게 잡아서 운지를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악보에 조성이 플랫이 붙었을 때는 무조건 얘를 잡아라. 다른 놈의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냥 저를 믿고 그냥 누르시면 돼요. 누르면서 연주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 누르가 있으면 다른 거 운지 안 되게 다른 놈의 영향을 안 준다는 거야. 네,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냥 운지 하시면 돼요. 끝까지요. 네네. 다른 놈 누르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눌러도 다른 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도도 뭐 라를 누르든 솔로를 누르든 파를 누르든 아무 상관없어요. 누르고 계셔도 다른 음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만 C 플랫에만 영향을 줘요. 그러면 도 발음 할 때 요래 하면 긴장이 무슨 그 도입니까? 도는 도를 눌러야 되죠. 시 도는 도를 눌러야 돼. 낮은 도요? 그걸 이 대표 되거든요. 예, 그렇죠. 당연히 도는 도 도는 요거니까. 예, 도는 요거니까 얘는 떼야도 당연히. 그냥 당연히 떼줘야 돼. 그럼 이거 가만 눌러있으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음에 다른 솔, 도 말고 시나 라, 솔, 파, 미, 레, 도는 얘를 그렇게 누르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도 외에는 그렇죠. 도는 당연히 얘가 도니까 얘는 떼야 되고요.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또 그렇게 제가 얘기를 안 해놓으니까 예,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예, 당연히 도는 이제 얘를 떼야 되죠. 예, 도는 움직이는 게 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라샵에 대한 부분. 네, 네 그렇게 했었죠. 네. 그럼 지금 네 가지네, 네 개네요. 네, 방법은 네, 세밀하게 놔주면 네 가지죠. 파나 네. 키나 뭐 따지면 네 가지 방법. 네, 네 야마 이렇게 카드 저 교축권에 야마에서 나오는 그 이렇게 설명서에는 네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반장님이 그걸 확인을 시켜줘가지고 저도 알았습니다. 이때까지 몰랐는데 예, 알아. 예, 야마의 그 제품 설명서에는 예, 이 네 가지 운지 방법이 예, 되어져 있습니다. 파를 누르거나 피를 누르거나.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엄밀하게 따지면 분류를 하면 네 가지 방법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방 했지 파피 할 때 파피 크로스가 안 되니까 시도도 크로스가 안 되니까 못 쓴다고 그랬죠? 시를 운진 상태에서 사이드 2번 예, 그거는 결국에는 이것 또한 뭐냐면 속주 때문에 그래요. 빠르게 안 되니까 빠르게 연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보조 키들이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빠른 속주를 위해서 빠르게 연주를 해야 되는데 핑거링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나머지 키들이 보조적으로 이렇게 키가 달려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또 쉬었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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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